치즈 당면이야. 치즈 이게 엄청 부드럽게 잘 발라져요. 이렇게. 당면도 행복합니다. 이렇게는 집에서밖에 못 먹으니까 솔직히 밖에서 이렇게까지 못 먹겠어, 못 발라 먹겠어가지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깔끔하게 발라 먹어야 돼요.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맛있다. 와 살 봐요. 살 미쳤다. 이 뼈채 뭐 어디 거 먹어봤는데? 남다른 거 먹어보고 여기저기 거 먹어봤지.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. 이게 엄청나지? 일단은 장비로 쉽게 운동하는 거야. 양배추가 맛있어. 오히려 좋아. 또 아무도 막걸리요? 알? 알! 뭐야? 명란! 너 봉지 있던 거? 응! 앉아! 앉아봐! 먹어봐! 나도! 우리 집은 무슨 제 뷔페야? 한식 뷔페? 밥을 두 개나 먹어야지. 연쇄우를 180도 4분 정도 했고요. 우유크림부터 잘라볼게요. 이거 다 잘라놔야겠다. 우와 소리 대박. 일단 이거 바닐라 우유부터 넣어볼게요. 나 이거 훨씬 맛있다 이거 얼려 먹는 게. 커먼 커먼.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요. 이거부터 먹어. 훨씬 맛있다. 아이스크림 같다. 이런 맛이었구나. 이걸 좀 힘들다 이거. 크림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. 응, 크림도 안 들어. 말차. 이 말차 그만 나는데?
그 녹차 맛 중에서 짭짤한 맛이 있고 좀 향긋한 녹차 맛이 있거든요. 그 향긋한 녹차 맛이에요. 진한 녹차 맛은 아닌데 향긋한 맛? 뭔 말인지 알겠지? 뭐가 들어있니? 하이초코. 향피가 맛있어 이렇게 먹으니까.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긴 했네. 나는 초코를 좋아해. 에? 맛있다. 진하다. 아니 먹어본 초코 맛인데 이거. 아 그 너무 맛이야. 아이스크림 중에 거부갈. 응? 거부갈. 거부갈? 아 저는 대전에서니까 왜 효과치로 따라따라 한다고 해주세요. 몸무게야? 몸무게가 왜 있는 건데요? 수그 난 뭐지? 난 뭐야? 난 뭐야? 난 뭔데? 10불 사이야, 10불 사이 그냥. 10불 사이, 10불 사이. 뭔데, 우리 조륙주 아니야? 우리 조륙주 말고 조금 약간 아 있어 보이는 거? 어 있어 보이는 아 그러니까 약간 그, 어. 그 누구지? 안녕하세요, 저는 스위트 거리예요 이런 거. 그런 느낌으로 어, 오늘 한번 정해보자. 통따 따 통따 통따 뭐 굉장히 뭐가 통따니우. 혹시 이거 언제 이렇게 해봤어? 초점 나와? 어 나오네. 우리 만약에 거기 몬드리안 갔으면 80만 원이었어. 감튀 and 치크메크. 그게 뭔 소리야? 아, 치맥이요. 아, 치크르메크르 몰라요? 치크르메크르? 네. 맛있다. 아직 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봐. 완전. 진짜 맛있어. 뭔 맛이야? 귀여워. 맛있어. 근데 엄청 뜨거워. 손으로 먹어야겠다. 맛있어. 아 너무 맛있다. 낮술 너무 좋다. 아 낮술 진짜 좋아해. 맛있다. 1층 있었어가지고요. 좀 진짜 감성 쩔어. 좀 미국 감성이야. 그러니까? 미국 가봤다? 아니. 나도.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 미국 감성. 그러니까. 샤베트 먼저? 어때? 맛있어? 망고맛 완전 진하다. 샤베트 오 맛있다. 역시 비싼 건 맛있다. 예쁘네. 돈값한다. 아, 돈값해. 그래 이거 먹으려면 많이 아 진짜 팔아 이거 맛있겠다. 나 근데 먹기 전에 고냥 먹으면은 그래.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? 복숭아랑 닭꼬치. 너네 말하는 거 좋아해? 좋아해졌어 원래. 저 맛있다. 쩔어 쩔어 쩔어. 오늘 맛있다. 오늘 맛있다. 잘해 맛있다. 맛있네? 이건 뭐야? 이거 근데 아까 다혜가 전발염 심하다 했잖아. 어때? 고기도 많은데 지금 면 때문에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상상한 이미지가 조금 더 뚱뚱하고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.
말라갔어. 말라가지고 그렇게 나와. 그리고 아니 살을 실제로 많이 뺐잖아. 내가 해가지고 뺐어. 다들 그래서 실물 본 사람들이 다 오 흥분 그렇게 날씬해 이러고. 만사람들이 생각보다 똑같이 나. 아 맞아. 맞아. 조명이 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. 술집 같고. 맛있다. 맛있. 나한테 뭔가 이상해. 뭐? 이렇게 되게 밀도 높은 계란찜. 꽉 찼어. 원래 물보다 계란이 물을 더 퐁퐁 넣고 흰백에다가 싹싹 해야 되거든. 맛있어. 물고기 훨씬. 이렇게 찍어야 되나? 아.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. 부드럽다. 그냥 가져가자.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. 뭐야? 여기 시원해? 야 근데 뭔가 진짜 좀 다 같이 잡았어. 그러게. 아니 그게 더 재밌어. 야 그럼 뒤에 셋이서 밑에서.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올라오고. 야 이거 화장실이야? 응. 엄청 좋아. 그니까 나도 이거 너무 좋다. 근데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다 지어야겠어. 김화정 광고에 이런 거 한 300개 지어가지고 월세를 100만씩 받아야겠어. 이야. 야 이거 중요한 분위기가 엄청 좋아. 그니까 떡볶이도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고급스럽게 근데 얘들아 스프 먹고 나 고급지다. 고급져. 2인용 소울링고 오늘 후추 다 먹고 가는 거야 이거? 너무 멋있는데 나 방금 후추 좀 이쁘게 걸려. 아 지금 나 안 이뻐. 훌랄랄랄 스프해. 진짜 옛날 먹고 있는 거 같아. 진짜 우리 공사업스러워. 빨리 빨리. 아야 맛있어. 스파님 먹어봐 일단. 스파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. 맛을 얘기해. 어쩌는 거야? 마마. 언제까지 스파? 맛있지? 야 스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? 내가 뜯으면 안 돼? 맛있다. 네. 분명 아닐 거야? 자 우리 빵 짠 한번 할까요? 난 못해. 다 먹었어? 무슨 기도야? 너 무기잖아. 십장 기도. 야, 이거 너무 맛있는데. 야, 너무 맛있다.
언니 과거에 아, 받은 거 같아. 응. 야, 이거 지금 진짜 없어서 와. 어. 빨리 빨리 와. 야, 너무 맛있는데? 그러니까. 아, 진짜 기... 생각보다 좋다. 나는 고기랑 이런 걸 안 먹으니까. 야, 홍 박사님 처음으로 인정해드릴게. 다혜가 알토랑 같은 친구. 버려서 나한테. 아토? 아, 알토? 알토라, 이 새끼 알, 아토는 네 아들이. 알토 그거잖아, 우리 영어 시간에 아토. 아, 딱. 어, 진짜 열무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소금김치랑 먹어도 맞아. 맛있고 응. 매콤한 호치비랑 같이 먹어. 배를 소개하고 김치다 생각하고 이건 오징어 김치다. 사실 이거 라면을 진짜 잘 안 먹어. 평소에 먹을 라면을 다 먹어서 그래. 나도 중학교 때 평소에 먹을 라면을 다 먹었어. 라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응. 아, 그리고 뭔가 그 특히 이런 볶음라면은 좀 괜찮아. 비빔면이나 근데 여름 거지? 여름 거 맞지? 어, 열었다, 열었다. 옮겨주고 싶은데. 아, 두부도 들어가 있네. 두부 많이 드세요. 두부 좋아해요. 일단 고기를 먼저 많이 드세요. 여기다. 여기 가볼까? 여기 가도 되겠네. 김영애 사는 김영훈 씨. 순서대로 전드리면 지금 이름 못 먹는 너 말. 너 말가. 없었고 이 니가 더 말던데. 어, 넌 이 얼결에 이런 돌아다니는 지금 호시할머니가 찍은 거야.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, 그리고 가기 전에 잠깐 해봐. 아니, 그니까. 남 짜장 싫어요. 나가시네. 아, 29세까지 팔팔하게 사다가 한 일, 하루 이틀 아프고 다 죽자. 딱치고 알 거라. 정신 차리고라. 착각. 주제 파악이 안 되느냐. 명진 전복이 휴무여서 종가장복으로. 여기 그거 해줄래? 생선구이. 이거 이거. 이거 입 다 빠져 있는 거. 졸았는데? 출렁출렁.
파라솔에서 왔네. 야, 아침 9시부터 우리가 노력한 거야. 진짜 나 밥 먹는 게 너무 맛있다. 너도 빵은 그런 거 같아. 아니, 쨍하고 햇들 날릴 돌아온단다. 비주얼 너무 맛있게 먹어봐. 딱 생각하는 맛이 그 맛일 것 같아. 이거 맛있겠는데? 이런 컬러도 괜찮다. 이런 컬러. 이 컬러도 예뻤어. 그린? 그린? 이거 뒤에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게 영상에는 밝게 찍힌다. 이게 훨씬 다른 좀 더 무게감 오렌지 컬러인데. 뭐 예쁘다 근데. 미드 센트리 모드 가능하다고. 철제 테이블 나야지.